친하시겠죠? 세 분이 너무 달라요. 배우 김명민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페이스메이커의 제작 보고의 현장입니다. 다른 이의 승리를 위해서 달리는 마라토너 얘기입니다. 페이스메이커. 방송인 박경림의 사회로 진행되는데요. 저 페이스메이커에서 주만호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예, 이번 영화에서는 뭐 카리스마가 있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보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한 그 감독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영화에서는 김연아 선수의 버금가는 인기로 국민 요정의 유지원 역을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몸을 던진 투혼이 빛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고아라는 장대 높이 뛰기 장면을 촬영하다가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겪기도 했다네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인대가 파열되고 인대가 파열됐다고요? 네네, 발목 인대가 파열되고 그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모두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예쁘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김명민은 촬영 두 달 전부터 시작한 마라톤 훈련은 물론이고 인공치아를 끼고 캐릭터 표현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제 제 얼굴을 보시면요, 그 스태프들도 제 모니터를 보면서 편집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시점과 끝날 때 시점에 제가 한 10년은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햇볕에 그을려서도 있겠지만 뭐 이게 계속 뛰고 마음고생도 하고 육체적인 고생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늙긴 한 것 같아요. 특별 손님으로 마라토너 이봉주가 깜짝 등장해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네. 극중 카메오로 등장해 연기 본좌 김명민과 연기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서요. 김명민 씨하고 같이 시합 레이스 하면서 잠깐 이렇게 눈웃음 치는 예, 것 하나 나옵니다. 정말 짧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마라토너의 꿈의 완주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가슴 따뜻한 영화 페이스메이커. 힘든 촬영이었던 만큼 개봉을 앞둔 기대 역시 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